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월 19일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오늘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가 2.6%, 그리고 코스닥 1.38%가 상승을 했고, 환율이 1,104원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라든지 또는 코스닥이 이제 상승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었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오늘 시장에 강하게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정작용이 강하게 형성되면 그만큼 또 반작용이 나타나고,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면 정작용이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급락은 급등을 부르고요, 급등은 급락을 부른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움직임이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두 가지 정도 키워드를 한번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 바이든에 대한 취임사를 주목해야 된다.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에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린 뉴딜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그린 뉴딜은 너무너무 지금 2021년도에는 중요한 트렌드가 될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이따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조 바이든에 대한 취임사를 주목해야 된다. 어제 했던 내용에 대한 리바이벌이 일부 될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20일 날 현재는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죠. 20일 날이 취임사가 이루어지고 취임이 이루어지게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조 바이든이라는 부분의 특이 사항을 우리가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요 영상은 사실 11월 8일 날 여기에서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 자, 빌드 백 배럴이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고, 자, 성공한 백인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자수성가 스타일이고, 자, 지금 현재 역대 대통령 중에 3성 이상, 그만큼 연방 상원의원을 7선을 했고, 부통령을 2년, 2선을 했습니다. 선거는 이때까지 단한 번도, 당내 경선에서는 진 적이 있고, 포기를 했었지만, 단한 번도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진 적은 없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내용인데, 자, 정책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조 바이든 정책은 큰 정부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 대한 규제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도 많이 해주는 큰 정부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라고 먼저 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오늘은 좀 눈여겨볼 건데요. 뒤에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친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마찬가지로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 자, 탄소세를 지지한다. 친환경 일자리를 총 500만 개를 창출해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8년을 지금 역임하면서 총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조 바이든이 4년 만에 500만 개 만들겠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열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좀더 열정적으로 저 정책에 대해서 비중을 실겠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2조 달러에 대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실제로 우리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될 때 하나의 의결사항이 뭐였냐면, 연방 정부가 풍력 또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조항이 달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21년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미국도 상당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자,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바로 수소차 관련주들도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반등이 나타났었고요. 자, 이런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안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세부 카테고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그린 뉴딜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총 8개가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이 과제가 4개 정도 되는데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탈황시설 관련주입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1년도에 여기에 따른 흐름이 시장에 대한 큰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이 현대차는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결국 그린 뉴딜에 대한 이슈가 함께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총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탈황시설 네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 전기차 안에서는 전기차 부품 관련주가 생겼죠. 2차전지 관련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정장비 관련주 오늘도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뭐 M플러스, NS, P&E 솔루션, P&T, CIS,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다 공정장비 관련주입니다. 코인테크까지. 자, 차량 경량화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코프라, 상하프론테크, 에코플라스틱, HDC, 현대EP, 코롱플라스틱 이런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차량 경량화 관련주가 연비 개선에 대한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도 요즘 많이 올랐어요. 에이테크 솔루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텔레칩스라든지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이런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은 다 전기차라든지 여기에 따른 관련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관련주나 LG전자 부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전기차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수소차 관련주들도 반등을 크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충전소 관련주, 두 번째는 그 수소차 부품주, 그 세 번째는 바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입니다. 오늘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뭐 LTC 같은 업체들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모습은 뭐냐면 시장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런 그린 뉴딜이라는 에너지 안에 모이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탄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 또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동조화시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 자, 풍력, 태양광, 기타, 뭐 기타로 가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또는 뭐 음식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겠고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에 대한 새로운 이슈적인 부분 자체 테마를 이룰 수 작은 테마들을 이룰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대신에 주요한 포인트는 바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하는 쪽입니다.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현재 이 풍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중을 두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태양광은 미국이 원체 땅덩어리에 넓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났는데 SK D&D, 환화솔루션, OCI 이런 기업들이 바닥 권역부터 지금까지 시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탈황시설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조 바이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 현재 글로벌적인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전기차라는 부분 또는 2차 전지라는 부분 이런 작은 카테고리 안에 뭔가를 가다놓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큰 카테고리 열어가지고 아 그린 뉴딜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전기차도 움직이고 있고 수소차도 움직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움직이고 있고 탄황실 관련이 움직이고 있구나 종목군들이 여기 안에서 길게 길게 들고 가셔야지만 수익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린 뉴딜 관련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살려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려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단부터 지금 2017년도부터 상당 부분 상승을 해왔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차 관련주 많이 올랐죠.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장비 관련주들도 M플러스라든지 또 NS라든지 다 신고가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습니다. 자, P&E 솔루션. 어때요?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익도 괜찮습니다. 한두 달 정도 들고 가는 거 어때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1년, 2년 묵혔다가 가겠다. 힘들죠? 왜? 고가 권역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도 바닥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가 있고, 수소차 관련주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있고, 탈원전 시장 관련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을 해야 돼요. 왜냐? 여기에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부분과 융합이 되면서 2021년도 상당한 메가 트렌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빠질 때마다 주가 자체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노론 관련주를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공략을 했었는데, 자, 12월 달에 자, AFW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어때요? 이제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아직도 이런 종목이 많다니까요. 아직도 안 오른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하게 또 상한가를 형성했던 종목이 바로 LTC였는데, 자, 수소 생산 기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전해질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LTC라는 기업도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상당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례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감으로써 강하게 형성하면서 이제 여기 하단부터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앞서 봤던 공정 장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경량화 관련주 그런 종목군들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도 일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코프라라는 기업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 기업인데 자, 가격이 어떻습니까? 자, 이런 3,400원, 3,3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와요.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지금 선두에 서서 달리는 것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이죠. 주가가 이렇게 뽑아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안 꺾입니다. 오히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격적인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아직도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큰 테두리 안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고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린 뉴딜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오른 관련주를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주, LG화학과 관련된 종목, A프로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5만 원대 넘어서 올라갔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안 오른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전기차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된 섹터군 안에서 종목군들을 골라서 나가시는 건 가장 좋은데요. 자,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요. 지금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면 적어도 12만 원 이상까지는 베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좀 작은 종목군들 안에서 본다면 뭐 MLCC 관련들 될수 있겠죠. 그럼 요 방송 통해서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바닥권역을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세노텍 같은 기업들은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장 부품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뭐 나라 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이슈가 됐었죠.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주로. 그리고 나인테크. 상당한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일지텍 같은 기업들은 바닥권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공업 이런 것들도 신고까지 가고 있지만 듀얼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도 만들고 있는 차트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현대모비스는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지만 바닥권역에서 현대위안은 이제 올라가는 시점 안에 놓여 있다는 부분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것,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도 현재 이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시장은 빠져 있는 종목이 많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큰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자. 그 키워드가 바로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타랑시설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눈여겨보시면서 2021년도를 주식 투자하시면 분명히 큰 성과를 볼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될수 있다는 말씀까지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 이렇게, 안 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시세를 선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경제TV나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까지 다 수익률 1등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만나 뵀었는데요. 공개방송도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방송을 또 참여하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트렌드 201 핵심 자료집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와이드 홈페이지에 또 이벤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